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방이고요. 내일이 이제 오픈날이어서 지헌이랑 하영 언니랑 재밌게 좀 휴일을 알차게 보내보려고 내일 놀러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잠들기 전에 저의 스킨케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데. 어려워. 나쁘지 않군.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해요, 이번에. 일단은 저의 나이트 루틴. 먼저, 저는 헤어 토닉을 열심히 합니다. 아, 자꾸 자리 이탈. 죄송합니다. 헤어 토닝을 열심히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제 네일 예쁘죠? 오늘 했어요. 손 모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관절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두피가 좀 화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버려 두고, 저는 좀 귀차니즘이 약간 있어가지고 올인원 제품도 되게 즐겨 쓰거든요. 이게 이드랑스 에센스 인 로션인데, 진짜 제가 또, 나왜 이렇게 까다롭지? 제가 또 끈적거리는 걸안 좋아하고 되게 스킨케어 제품을 고를 때좀 깐깐하게 고르는 편인데, 이게 수부지 타입에도 굉장히 좋고 모든 피부 타입에 다쓸수 있는 그런 에센스 로션이거든요. 솔직히 여행 갈 때도 저는 이거 하나만 예쁘게 바르고 싶다. 좀 예쁘게 발라볼게요. 근데 저처럼 막 이렇게 발라도 되게 잘 스미고 좋아요, 이게. 그냥 막 바르기. 너무 촉촉해. 마무리로 수분크림. 온천수로 만든 건데 되게 안 끈적이고 산뜻하게 마무리돼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이제 발라주면은 가볍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스킬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바르기 너무 좋아요. 완전 촉촉하죠? 광나지 않아요? 어때요? 뭐야, 나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꿀잠을 자고, 내일 또 기상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나? 안녕하세요. 지금은 데이트 전날입니다. 내일 언니들이랑 데이트하면서 뭘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챙겼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What's in my bag? 짠! 일단 모자. 모자 챙겼어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여러분도 자주 봤겠지만 제가 요즘 즐겨 쓰는 최애 모자입니다. 제 최애 모자 챙겼고, 안경. 팔로워들도 알다시피 시력이 좋지 않아서 도수 안경이랑, 광명을 찾았어.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아무튼, 그리고 제가 쌩얼이거나 아니면 얼굴 조금 망가졌다 할때 그냥 이 안경을 이렇게 툭 걸치는데, 내일 찜질방을 간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챙겼습니다. 머리핀. 이것도 알겠지만 플로버들이라면, 제가 집에서 늘 하고 있는 제 머리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센스. 이게 아벤느 제품인데, 이 제품이 모든 사람한테 다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남녀 이렇게 상관없이. 그런 올인원 제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 촉촉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만 챙겨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 찜질방 갈때그 열기 때문에 되게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 편하게 바를 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화장을 지우고 내일 데이트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 짐을 챙겼고요. 저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재밌겠다. 휴일 데이트. 나는 오늘 언니들한테 얻어먹을 예정인데. 나 그냥 가방에 두고 가야겠다. 어, 괜찮다. 나 에센스 로션만 들고 갈래. 근데 나 이번에 정착할 것 같아. 이따 봐요. 안녕. 저희는 지금 코엑스에 왔습니다. 인생 레컷을 찍어볼 거예요. 뭐야 여기야. 우와. 어머. 뭐야? 귀엽다. 소리 노래 나. 야 이거 못 참지. 거울샷 못 참지. 어, 귀여워 귀여워. 나 그립톡 사야 되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 조립하는 거. 블럭 같은 거. 저기 앞에 사람들 많은데 여기 앞에서 춤춰줘요. 와 카메라 없었으면 절대 하지도 않을. 부끄러워요. 우와 세탁기 샷은 뭐야? 어디? 오 세탁기 부스? 우와 우와. 자 저희는 이걸 찍으러 왔습니다. 세탁기 샷. 귀여워. 잘 나왔다. 이렇게 휘었지? 핑 감성. 나 약간 그 놀이공원 온 사람 같다. 그치? 그럼 내 10초네. 다영 언니 빨리 와야겠다. 뭐야 어디 갔어? 잘 나온다 여기.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나온다.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희는 이제 내 것도 다 찍고 네. 이제 진짜 데이트하러 갑니다. 힐링하러 갈 거예요. 지금 데이트 아니었어? 지금은 데이. 사진 찍으면서 데이. 추억을 남긴 데이고요. 데이. 네. 투하러? 투하러. 투하러 힐링하러 갈 겁니다. 안녕. 안녕. 힐링하러 아, 출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 여기 뭐예요? 샤워? 여기는 샤워. 어? 왜 물이 묻었대 렌즈에. 와 이거 뭐라 하지? 계안? 계안. 개안하구만. 오. 오, 야, 뮤비 같아. 노래 하나 깔아주자. Hey, you. 지금 말해. 되게 편해 보여. 편하네. 손 들어줄까? 어, 그럼 더 잘 잘 것 같아, 뭔가. 아니, 너무 빠르고. 뭔가 나른하다. 왜 애기들이 요람에서 잘 자는 줄 알 것 같아. 홍토가 생기고. 김치말이 국수 하나. 요거트 볼? 요거트 볼? 먹고 싶었어. 요거트 볼 하나. 계란 하나. 오케이. 그래도 되겠다. 완전 충분. 뭐 없나? 아, 배고프다. 얘기할 만한 거? 게임 같은 거. 맞아. 뭐 훈민정음 그런 거? 아니면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그거 양세찬 씨 게임. 아, 양세찬 씨 게임. 뭔지 알아? 그게 뭐지? 그거 이마에 붙여놓고 한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나경 언니가 나경 언니 붙여놨던 거. 질문하면서. 그럼 나 먼저 정해줘 언니들. 너 먼저? 어, 내가 지연이 정할게. 응. 보이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무서워. 언니 뒤돌아 있어. 응. 아, 나 하영 언니 뭐 하지? 응? 모자이크 하다. 모자이크 해달라고. 어, 웃기긴 하다. 뭔데? 야 몰라서 논란되는 만한 거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설마 모르겠어? 모르면 안 돼. 아, 배고파.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언니부터 물어볼래? 그래. 가수인가요? 아니요. 여권이 있나요? 일단 이게 너무 킹받아. 되게 있나?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행을 좋아하면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캐릭터인가? 오케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가요? 모르겠네? 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네요.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나도 검색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가상 캐릭터인가요? 네. 인상착의가 어떻게 돼요? 청바지 입고 있지 않아? 멜빵 입을 것 같기도 해. 맞는 것 같아. 청바지 멜빵? 제가 본 적이 있나요? 네, 활동할 때 뵀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뭐 주조연? 이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나요? 되게 솔직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 자주 하는 말인데 솔직하다고? 멜빵 청바지 누구세요? 멜빵 청바지야.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 디즈니예요? 디즈니예요. 네. 키가 어느 정도 되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영 언니의 반토막은 될 것 같은데?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죠? 인상착의? 블랙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프란체스카. 땡. 내가 오다가 음악방송 가서 본 적이 있다고? 확실한 거지? 확실해, 근데 확실해. 나 인상착의 알려줘, 인상착의. 인상착의? 여기도 멜빵이요. 멜빵. 멜빵이라고? 사람인가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로 알아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 직접 친분은 없지만. 멜빵 청바지. 난 김치말이 국수 먹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 야, 우선 시키고 할까? 좋아. 이거. 어떻게 시켜? 주문을. 자, 전화해. 안준나. 뭐야, 주문 어떻게 하는 거지? 게임이래. 계단 조심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게임 조심해. 요거트 볼 하나랑요. 네. 파동석 계란이랑. 그리고 그 김치말이 국수랑 콩레몬 에이드 하나, 디톡스 스무디 하나 부탁드릴게요. 계란 시켰지? 시켰어. 방에 갖다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네. 남자. 디즈니 남자. 고통받는 중. 난 청바지, 멜빵 청바지에 갇혔어. 캐릭터. 야, 너 찾아보지 마. 알았어. 혼났어. 네, 언니. 누가 멜빵을 입고 다니지? 그니까 언니 누가 멜빵을 입고 다니는데. 아니 진짜 멜빵 입고 다녀 너는. 언니도 멜빵 입고 다녀. 혹시 나도? 아니. 제 핸드폰에 그 사람 번호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여기 아는 거 아니야? 안 돼 먼저 가지 마. 알 것 같아. 안 돼.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누가 못해. 세상에. 알아버렸어. 알았어? 맞춰. 안 돼, 가지 마! 오 마이 갓! 가지 마! 여러분, 송금하세요. 계좌 이체하세요. 안 돼, 가지 마. 계좌 이체하세요. 야, 너무 많이 줬다, 내가. 저 맞출게요. 피노키오! 와, 정답. 짜증나. 매니저님. 정답! 되겠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와, 맛있겠다. 기다려, 사진 찍을 거야. 네, 언니. 기다려, 사진 찍을 거야. 됐어, 먹어. 너가 사는 건가? 잘 먹을게. 따라다. 플로브한테 김치말이 국수 먹었다야지. 스포야? 데이트한다. 응. 데이트. 음성 메시지 보낼까? 페라! 누군지 못 맞출 것 같아. 왜? 이더연, 지원, 서연. 새롬. 지헌이는 못 맞추네. 뭐 해볼까?
김치말이국수.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위에 아. 아. 김치말이국수 이렇게. 김치말이국수. 김치말이국수. 야, 하라고. 이거 따라올래? 김치말이국수. 아니, 나 지현이 목소리 아예 안 들려. 야, 야, 나 하라고. 언니 그냥 누르고 하나 둘 셋을 해줘. 하나 둘 셋. 김치말이국수. 맞추나?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 지원이 100%래. 100% 누구냐? 잡아내. 우리 찜질방 가서 할까? 좋아. 아 좋아. 잠깐만. Let's go. 원한 대로. 들린 대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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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 막혀. 어 뜨거. 어 뜨거. 이거 원래 수건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뜨거. 원래 어 뜨거. 수건 들고 와야 되잖아.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네. 자. 어 뜨거. 어 뜨거. 이게 있으면 생명수가 돼. 자.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그래서 플러그는 못 맞췄어 지연이? 아무도 못 맞췄어. 저런 바보들. 바보. 바보 바보. 바보들. 에어컨 하나도 안 되는 연습실에서 여름에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날씨에서 춤출 수 있어? 해보지 않았어 우리 많이? 우리, 많이 우리 옛날에 막 쇼 챔피언 그 두근두근 할 때 진짜 그 바닥 너무 뜨거워서 너 못 누웠잖아. 나 마지막 엔딩 눕다가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데인다 이건 화상이다. 그날 진짜 리허설 할 때 너무 더웠던 게 기억이 나. 난 더우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안 돼. 맞아. 안녕. 추우면은 괜찮거든. 추운 게 낫기는 해. 무대할 건 무대할 때 추우면 예뻐. 맞아. 하나 둘 셋. 마지막. 보이스 라이브 할래? 지금? 어. 팬 여보. 여기 라이브. 팬 여보. 러버. 팬 여보. 지금 안 떠. 너 혹시 나 따라하는 거야? 아무래도 나 따라하겠어 언니. 어 첫눈지래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 정답. 너를 만나면 너무 좌우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안녕. 안녕 불러봐. 안녕. 안녕.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아, 여기는 뭐야 뭐야? 에어컨 들었어 밖에? 야, 네 얼굴 빨갛다. 그치? 엄청 빨개. 야 샤나 너 가방에서 이거 꺼내야 돼? 응다 챙겨왔지. 피부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난 솔직히 이거 됐어. 하나만 발라도 되긴 나도 했는데. 솔직히 짜줄까? 응 땡큐. 이런 체형이에요. PT 유튜버 같다. 시원해? 언니들 되게 잘한다. 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찹찹찹 팍팍 이러는데. 오늘 브이로그 찍으려고 눈화장을 안 지웠단 말이지. 피부만? 피부만. 눈은 있게 이목구비는 있고. 이목구비는 있고 피부는 촉촉하게 진정시키고. 아니 속광이 돈다니까? 약간 유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광이 돌아. 그래서 어제 약간 민망한데 혼자 카메라 들고 살짝 감탄함. 이러면서 열감 내려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 저는 이따 피부 다시 해야 되니까 이발할게요. 우리 엄마한테도 선물해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지성이거든. 난 아빠 워낙에 잘 안 바르는데 하나만 발라드리니까 이거는. 근데 남동생이 로션 이런 걸 안 발라. 어머. 그래서 남자들 약간 귀찮아 하니까. 아
오늘 어땠어? 노곤노곤해. 노곤노곤해? 빨리 집 가서 자야겠다. 난 오늘 김치말이 국수가 맛있었어.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 맛있었어. 뭔가 콘서트나 약간 작년 한 9월쯤부터 스케줄이 계속 있어서 바빴잖아. 드디어 오늘 뭔가 같이 힐링한 느낌? 이래서 나는 또 다 같이 오고 싶어.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다 같이 오면 재밌겠다. 다 같이 오고 해먹에서 조금 자다 갈라. 괜찮다. 언니 자고 와. 우리 먼저 가고 있을게. 뭔 소리야. 같이 자야지. 아, 같이 자야 돼? 내가 봤을 때 저기 8명도 가능해. 맞아. 이렇게 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자야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앉아서 자야 돼? 이제 슬슬 집에 가봅시다. 아쉽다. 여기서 자다 가고 싶다. 난 좀 자다 가려고. 태영이 자다가 엄만 갈 거야. 힐링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자다 갈게. 먼저 가. 아, 나는 서연 언니가 사준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 맞다. 오늘 서연 언니가 맞다. 너무 맛있는 음식 야, 이거 무섭다. 가, 얘들아. 안녕. 계산하고 와, 언니. 네. 끝.